딱히 이 의미입니다. 당에 주는 의미가 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대선 결과 자체는 예. 근데 이제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내내 했던 얘기가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하면서 민주당을 일단 갈라쳐서 항상 공격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치 문법을 보자면 이거는 그 네. 의원 영입이나 명백했던 네. 의원 유치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야 여소야 돼야 국회에서 보자. 잘못 잡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문법에서 보자면. 말씀과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그런 국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 역할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간행 그리고 새로운 정치 교체를 그냥 부작해야 하는데 정기 개편 네. 의원 빼가기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게 더 현실적인 걸로 다가올 수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일으켜요 자꾸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의도적인 부분 못된 의도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이 좀 뭐 지금 당선자 주변도 그렇고 이 좀 정치가 양극화에 계속 시달려와서 그냥 치열한 싸움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고갈된 거냐. 정치적 상상력이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정치적 상상력을 이제 다시 좀 충원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정치 서둘러 가지고 아까 뭐 정치 간행이나 제도나 이런 거 다 꾸자라고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걸 서둘러 가지고 또 조기에 해가지고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한 그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딱 맞대서 또 거기다가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거 잘못 바꿨잖아요. 잘 바꿔도 그냥 저 엉터리 같이 바꾸고 그런 게 뭐냐. 선거제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국민적인 단일화 통제 속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 국민들 직접 결정하게 국민 투표해서 그렇죠.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지연들은 그 아예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뭐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개혁위원도 이제 활동했었는데 네. 그때도 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등등에 대한 세비까지 포함해서 그 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죠. 하지만 국민적인 관여를 높이는 방식 이런 틀을 짜고 국민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인 합의 기반한 정치교체 정치개혁 부분들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를 그 선거 후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뭐 선거 기술적으로 보자면 정권교체에 대단한 어떤 트레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의원총회에서 또 방안을 의결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같은 어쨌든 그 다수 180석이든 다수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교체 그래서 지금 그 김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뭐 한계에 가까운 정도예요. 네. 다당제에 대해서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됩니까? 선거제도죠.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이번에도 저 심상정 후보한테 막 한 번 사이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12억 이런 네. 기부가 막 있잖아요. 크라인 상정 이런 여성들이 주고. 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 갖고 또 돈 쓰지 않다는 방법이 뭐냐. 결선 투표제예요. 우리가 한번 걸려서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한 그때는 뭐 후보 사태나 뭐라 이런 압박이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제가 있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건 뭐 게임을 봐봐야 알겠지만 그냥 단순 합으로 그렇다면 네.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라고 일침 투표. 그렇죠. 역상 투표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사태나 이런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네. 또한 그 사태 심리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다원성이나 다양성 등을 가로막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사전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 교체 정치 개혁 이 부분은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이리저리 미루고 했던 것들을 실제 하는 것에 이제 발전을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저 윤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 개혁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행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그 결선 투표제를 공약으로 했거든요. 정치 개혁 그 정치 개혁안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액션 프로그램을 내라 이제. 네. 이런 말씀. 그리고 그 액션 프로그램 과정에는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그 얘기를 하세요. 정치 교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 선거법 개정 먼저 추진하자. 네. 그 네. 민주당하고 합의가 된 거고. 뭐 여영국 대표 말처럼 아시죠? 아까도 액션 프로그램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뭐 그 액션 프로그램에 갑자기 또 뭐 피켓팅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적인 민의를 제대로 이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하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도 된 거고. 네. 뭐 국힘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러자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할 건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 이런 부분 내에서도 먼저 그러니까 그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민주당 이제 강남에 갔다가 윤상성다가 이제 뭐만 떠오르는데. 네. 근데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액션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합의하고 그래서 이제 행동 옮기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무엇인가에 대해서 빨리 이제 타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정치 교체라고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예. 약속을 가동하는 그런 액션 프로그램 액션 플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정치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더라도 또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어떤 균열도 더 과장하고 만들어내는 네네. 대선 아니었나 특히 젠더 세대 그렇죠. 이기 담는다든지 이런 거 예.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끌이 유행이구나 영끌 선거도 그냥 영끌로 하는구나 없는 갈등도 만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끌로 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팔팔 터진다 자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뭐 대체적으로 현재 근현대 정치에서 지역 균열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세대 뭐 이제 종교 인종 등등의 균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회가 폭발해가지고 다 망가지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는 그걸 잘 다뤄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시대에 맞는 균열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 역할이죠 지금 구청장 사회경제적인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해 남는 일이랑 무슨 사대풀론 같은 걸 갖고 나와서 네. 아니 한 세대에는 세대 사람들 처지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 계층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해 남는 일이랑 연구하고 퉁쳐가지고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놓는단 말이에요 네. 사악한 정치죠 사악한 정치 네. 근데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균열이 있다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균열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정치가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지역균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한국 정치 보조죠 근데 그 지역균열도 어떻게 해서 균열이 됐어요? 정치를 이용하고 갖고 발등이 된단 말이에요 영남 호남 갈라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하고 좀 이제 좀 차지하고 또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당선되면서 자, 이 고집적인 오래된 이 지역균열, 지역 발전은 조금 부차적인 균열과 같은 거 같고 좀 젊은 새로운 정도